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Amazing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토르의 망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실제 이 토르만이 들 수 있는 이 hammer를 어떤 분이 자기만이 들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그 전에 두 단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activate가 되겠습니다. activate 하면은 우리가 active라는 형용사랑 연관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요거는 이제 동사인데요. active가 활동적인, 활동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to put in motion or move to act. 자,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 활동하게 하는 것 이거죠. 그래서 활성화시키다, 뭐 작동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고요. Number two, fictional입니다. 여러분, fiction이란 말 많이 아시죠? fiction은 소설, 가공의 이야기, non-fiction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al 붙이면 형용사, adjective가 되죠. So related to or involving literally fiction. 어떤 문학적인 가공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소설 속의 혹은 허구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Activate가 쓰인 예를 볼까요? Once pen touches the hammer, the sensor recognizes fingerprints and is activated. 자, 여기서 once는 한 번 이런 뜻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하면 이런 접속사가 되죠. pen이 그 망치를 만지면 일단 이 펜이라는 사람이 그 망치를 딱 터치를 했을 때 센서가 그의 손가락의 그 지문을 인식해서 작동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해머의 작동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라인 바이 라인 살펴보겠습니다. So 이게 증거 사진이고요. I think he is D. Allen pen, I think. A real Thor hammer. 진짜 토르의 망치. 이런 제목이죠. Allen pen, an engineer, recently developed a real version of the fictional character Thor's hammer called Mjolnir. 자, 앨런 펜이라는 분은 엔지니어이신데요. 원래 뭐 배우도 아니고요. 최근에 실제 버전입니다. 자, 가공 속 소설의 캐릭터인 그런 허구 캐릭터인 토르의 망치, 그죠? 이 토르의 망치, 소위 이제 우리가 미오니어라고 부르는 이 토르의 망치의 실제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In Thor the Dark World, 자, 토르 다크월드에서 보면요. Only Thor can lift the hammer. 오직 토르 신만이 자신의 그 해머, 망치를 들어 올릴 수 있죠. Unlike the movie, though, 하지만 영화와는 달리 this new hammer moves on a metallic surface. 이 새로운 해머, 즉 앨런 펜이 만들어낸 이 해머는요, 이 메탈릭 서피스에서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철제, 그쵸? 이런 거 위에서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people cannot actually move the hammer due to its strong magnet. 이제 우리가 철로 해가지고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실제로는 그 해머를 절대 들어올리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Pan used his technical ability and imagination so only he can lift the hammer. 하지만 펜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망치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어떤 기술적인 엔지니어니까 그런 지식과 능력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문장이죠. Once pen touches the hammer, the sensor recognizes fingerprints and is activated. 일단 펜이, 이 엔지니어가 그 해머 망치를 딱 터치를 하면은 거기에 달린 센서가 그의 지문을 인식해서 그때부터 작동이 되는 것이죠. 자기장이 이제 하지 않도록. Then he can move it. 그리고 나면 쉽게 뭐 무거운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매그넷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해제가 되면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However, when other people attempt to lift up the hammer, 하지만 다른 이들이 그 해머를 갖다가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했을 시에는 the sensor turns on its electromagnet. 그 센서가 지문을 인식해서 이건 앨런 펜의 지문이 아니네 라고 해서
그 전자기장이 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to prevent them from moving it, 그 사람들, 다른 이들이 그 자기 hammer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전자기장이 작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이용한 일렉트로매그넷의 작동 여부에 따라서 hammer를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